지난 2월 14일 통영에서 출발해 제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한 어선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오전 6시 40분경이었다. 우도 남방 12마일 해상에서 조업 중에 그 인도네시아 선원이 이 저체온증 응급 후송한다고 저희 쪽으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해가지고 누가 신고했던 거예요? 그 선장이 신고했습니다. 아, 우리 선원이 저체온증이 걸려가지고 지금 그 사람이 숨을 안 쉬고 지금 저체온증이라고요? 예, 저체온증이 돼가지고 맥박도 약하고 안 뜨고 이래서 하던 조업을 중단한 채 배는 급히 성산포항으로 회항했다. 하지만 항구에서 내려 병원으로 옮기던 중 선원은 끝내 사망했다. 단순 변사로 처음에는 저희가 이게 접수를 했거든요. 검안한 결과 이제 팔이나 아니면 다리에 이제 다량의 이제 멍 자국이 발견되고 멍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애가 비실비실하고 자체가 대전에 서지를 못하고 이래 넘어져가지고 이제 전부 그런 상처라. 선원 침실이 아닌 그 선원 창고에서 선추 창고에서 이렇게 잠을 잤다고 하더라고요. 그 진술을 보아가지고 이건 좀 구타나 아니면 폭행에 의한 그 의구심이 들어가지고. 12시장 쪽에 계양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얘가 넘어지면서 뒤에서 다른 데 부딪혀가지고 그 부분이 터져서 그렇게 해버렸는데 그건 모르겠네. 사망한 선원의 이름은 주마디. 승선한 지 고작 열흘밖에 되지 않았던 그는 왜 시신으로 발견됐을까? 배 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출항하기 며칠 전 그를 만났다는 친구들을 찾았다. 네, 안녕하세요. 다 주마디 씨 친구분들. 네. 인도네시아 출신의 주마디는 지난 1월 외국인 선원 자격으로 입국했다. Dulu waktu pertama kali ketemu waktu sudah nyampe ke Korea kan. Dia ya ceritanya ya biasa-biasa aja. Terus sampai sana sajangnya aja juga baik. Kita ke sana dikasih makan, ada jajan-jajan dikasih. Masana kan pas bareng ngobrol bercanda gini. Nanti ntar kalau musim panas kita ke sini lagi ke Tongnyeong terus mancing bareng di situ di kapal itu. 사진 속 그는 29살의 건강한 청년. 어디서 찍은 거예요? 그때 그는 아내와 어린 딸을 둔 가장이었다. 이분 setelah ketemu tuh selang berapa hari sih meninggalnya tuh kemarin? Seminggu kayak minggu. Seminggu. 어떻게 돌아가신 걸로 말씀드렸어요? Kena angin duduk apa itu namanya? Angin. Ya karena kecelakaan kerja, kejatuhan kren itu. 친구들은 주마디의 죽음이 어딘가 석연치 않다고 했다. Itu belum meninggal. Belum meninggal. Ceritanya kecelakaan kerja, suruh cari informasi bagaimana keadaannya. 그가 배를 타고 있던 열흘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 그가 탔다는 한국 어선 하경호를 찾아야 했다. 하경호에 대한 정보라곤 통영발 통발 어선이라는 것뿐. 한국 어딘가 그 배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혹시 하경호라고 아세요? 최근 그 배를 본 사람은 없었다. 통발 어선은 한 번 출항하면 한 달가량 바다에서 조업을 한다고 했다. 배 입출항 기록부터 알아보기로 했다. 이게 우리 통영 파출소에서는 2월 5일 날 나와가지고 2월 11일 날 완도로 갔거든요. 사고 날 시점 돼가지고는 완도에서 또 출항을 가지고 지금은 계속 이제 폭항 쪽으로 목포 입항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2주일 후 하경호가 목포로 입항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늦은 밤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 가운데 드디어 하경호를 찾을 수 있었다. 주마디가 열흘 동안 탔던 바로 그 배였다. 하역을 마친 선원들은 이미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선원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출항 준비를 하는 선원들을 만날 수 있었다. 봄에는 문어를, 가을부터는 꽃게를 잡는 어선. 선원들 사이에서도 일이 고되기로 손꼽히는 통발 어선이다. 출항 준비하시는 건가 봐요. 네. 네, 한국에서. 아, 네. 네. 아, MBC에서 네. 왔어요. 선주와 선장과도 연락이 닿았다. 아이고, 네, 일부러. 공으로 다 피난 사건 가고 다시 또 취재를 한다고요. 골치 아프고. 바로 그. 그들의 양해를 얻어 배 안을 둘러볼 수 있었다. 배 안에서 선원들이 생활하는 곳을 보여준다고 했다. 배 아래층으로 연결되는 비좁은 문을 통과하면 선원들이 잠과 식사를 해결하는 선실이 나온다. 돌아가신 분 자리는 어디예요? 구조사 침실이 다 똑같아요. 이 1인용 침실이거든. 네. 그 사람들이 자는 게 다 똑같아요. 아, 이렇게 주무시는 거예요. 네. 출항 후 조업을 마치고 나면 선원들은 이곳에서 먹고 자고 휴식을 취한다. 비좁고 불편하지만 유일한 휴식 공간인 이곳이 그에게도 편안했을까. 이번에 봄에 죽는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순하더라고. 착하고 그런 애들, 또 가정 있는 애들은 좀 어려운 게 있어도 가가지고 좀 잘 좀 견뎌내고 참아내고 하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 그래서 나는 그 친구가 잘하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보냈는데, 대체적으로 처음에 탄 사람은 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봤죠. 그리고 처음에 탄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10일 정도 멀미를 하기 때문에 밥도 못 먹더라고. 그래서 누가 그래 하는 이야기야. 내가 특별히 더 그랬다고. 그럼 저기 밥을 많이 먹어라. 이거 안 틀리면 밥 많이 먹어. 안 그러면 내 생각 말해야 된다. 밥을 못 먹었어? 아예 안 먹더라고. 그는 심한 멀미에 시달렸다. 공사장 임부였던 그에게 팬일은 고역이었다. 처음에 내가 봤을 때보다도 애가 더 형편없이 살이 빠져있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일이 힘들어서 그런가 봐요. 선원들한테 물어보니까 뭘 잘 먹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과하고 그런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승선 열흘째 되는 날 아침. 여기 걸어가지고 발견해야지. 네. 여기서 떨어진 겁니다. 아. 거기서 떨어진 걸 발견해가 여기서 떨어져갖고 1차적으로 확인을 하니까 네. 살아있더라고. 아. 원래 그 애가 병이 있어가지고 12장 계약인가 그게 네. 악화돼갖고 그래서 약간의 충격을 돌아놓게 이게 되는 겁니다. 배를 타기 전 그는 심각한 지병이 있었던 걸까? 주마디 씨 건강 나빴어요? 사망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사인에 대해 깊은 의구심을 가졌다고 했다. 검안한 결과 이제 팔이나 아니면 다리에 이제 좀 다랑이 이제 멍자국이 발견되고 이건 좀 구타나 아니면 폭행에 의한 그 의구심이 들어가지고. 해가지고 사건을 진행하겠습니다. 다량의 멍자국,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했을 거라 의심했다. 하지만 한 배를 타고 있던 한국인 선원들은 모두 부인했다. 그런데 다른 선원들과 전혀 다른 증언을 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같은 배에 타고 있던 또 한 명의 인도네시아인 베니. 유일한 목격자였던 그의 입에서 놀라운 진실이 흘러나왔다. 29살의 외국인 선원 주마디. 그의 죽음 뒤에 숨겨진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올 초 제주도 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한국 어선에서 외국인 선원 사망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단순한 변사 사건으로 처리될 뻔했던 이 사건은 뜻밖의 목격자가 등장하면서 완전히 다른 국면을 맞게 됩니다.
배에 타고 있던 선원 가운데 목격자로서 증언을 했던 인도네시아 청년. 그가 본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사건 직후 밴리를 그만두고 고국으로 돌아간 그를 만나기 위해 인도네시아로 향했습니다. 배에서 일어난 일들을 직접 봤다는 유일한 목격자. 또 한 명의 인도네시아 선원 베니. 수소문 끝에 찾은 그는 직접 만나는 것을 꺼려했다. 간신히 연결된 전화 너머로 배 위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진실을 들을 수 있었다. 유지마디 itu kan baru kerja di laut. Jadi ya kerjanya agak lelet lah, agak lelet. Ya jadi orang Korea kan enggak suka terus sering dipukulin. 주마디는 한국인 선원 김 씨와 2인 1조로 통발 쌓는 일을 주로 했다. 처음 배를 타본 그는 한국말도 잘 모르는 데다 뱃일이 서툴렀다. 그때마다 김 씨의 폭행이 있었다는 것. 야, 냄새 리었지. 그때 당한 sama pakai kayu apa ya yang kecil itu buat kalau tombol nyangkut itu kan buat nyetek tombol lah. 일이 더디다 싶으면 김 씨의 주먹이 날아왔다. Yang lainnya walaupun lihat tutup mata orang Korea semua. Dia juga semua diam ya, jadi kita tutup mata begitu ya. 그런데 김 씨의 구타 장면을 보지 못한 선원들도 폭행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편이었다. 아니. 구타란 자체가 난 구타 기준을 어디 주니까 저기 뭐 예를 들어서 구불리에 나가니까 사인에 빨리 나오러 다 안 나오면 잡아 땡기고 밤한테 때리는데 잡고 땡기지 살려줘야지 그게 빠른 데만 살려주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야 인마 그것도 못하면서 어깨도 붙이고 그러고 옆에 보니까 나무 작대기가 요만한 게 있었다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이거 그것도 못하는 식으로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한국인 그런 거를 어깨 한번 붙이고 머리 한번 붙대는 거랑 일 좀 빨리 해라 그런데 이게 치는 폭행이 아닌데. 그러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의 몸 곳곳에 남아있는 멍자국들은 결코 가벼운 폭행만은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형태로 봐서는 뭐 팔다리에 있는 부위라든지 이런 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냥 서 있는 상태에서 폭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다른. 그러니까 적어도 수일에 어떤 그 간격을 두고 폭행이 있었다고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배 위에 서 있기조차 힘들 정도의 심한 멀미에 한국 선원의 구타까지 이 모든 고통을 홀로 참아야 했다. 그리고 그가 숨지기 전날 조업을 잠시 멈춘 저녁 식사 시간. 그날 여기서 이제 날이 추우니까 이렇게 앉아 밥을 먹고 일하러 가다 가는 과정에서 이제 안 놀라 굶게라. 발로가 아무 차 빚는 모양이라. 식사를 마치고 다들 저녁 조업을 하러 나가는 사이 그는 멀미로 고통받고 있던 상태였다. 그런 그를 다그친 건 또 다른 한국 선원 이 씨. 주마디에게 저녁상을 채우고 서둘러 조업을 나갈 것을 요구했다. 일어나기조차 힘든 그가 거부하자. 거기 이제 누워있는 상태에서 이게 발로 입에 걷어차고요. 머리 윗부분과 옆부분을 3회 정도 때리고 그다음에 멱살을 잡고 그 침실 바닥으로 끄집어내가지고 양쪽 밤과 머리를 양손으로 한 6회 정도 때리고 후에 그 누워 쓰러진 변사자를 오른발로 한 차례 이렇게 강하게 밟았다고 명치 쪽을. 그것이 치명상이었다. 부검 결과 정확한 사인이 밝혀졌다. 몸 안에서는 이분이 이제 어떤 질환이 있었는데 그 십이지장 궤양이 있었습니다. 궤양이 굉장히 심하게 있는 상태에서 복부의 외상이 같이 이제 가해져서 복부에 외상으로 인해서 십이지장 궤양이 천공되고 그래서 이제 복막염을 유발해가지고 사망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고 했을 때 폭행이 연관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한 거죠. 치명적인 폭행을 당한 그날 그는 밤새 고통에 시달렸고 다음 날 새벽 결국 사망에 이른 것이다. T자 신분으로 구속 수감된 한국 선원 이 씨는 폭행의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작업 중에는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거지 뭐 일 자기가 일을 하기 싫다고서 안 하면 안 된다 아닙니까?
좀 하도 좀 났다고 볼 수 있지요. 본인들이 이제 폭행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는데 사망한 거에는 처음에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 진술할 때는 그 미안한 감정이나 그런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일상적인 생활에서 우발적으로나 사고지 이게 뭐 큰 앙심이 있고 그런 건 아니거든. 아니 성질한 양이 없어. 성질한 괜찮은 거. 어제 막 뒤틀어지다가 막 똥갈 못하고 다 똥하면 그런 형태라. 그 사람 그 다른 사람 오히려 못 얻은 게 좋습니다. 이런 게 왜 그러냐면 그 대답한 사람 그 죽음이란 자체는 그 뭡니까 그 대해서는 수시로 발고 다니는데 그냥 무덤 자체 그냥 무덤 흘러가야 되는 게 아니라. 그에겐 꿈이 있었다. 고향보다 10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나라 한국. 이곳에서 몇 년만 고생하면 아내와 아이와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 거라 믿었다. 정이 많은 나라 한국에서라면 가능할 거라 여겼던 희망이 생선과 동시에 무참히 깨졌다. 생애 마지막 열흘을 보냈던 한국 어선은 그에게 어쩌면 지옥이었을 것이다. 주마디의 영혼을 위로하는 시간. 그가 왜 생명을 잃어야 했는지 친구들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 주마디 orangnya pekerja keras. Suka ya intinya pekerja keras. Membantu tulang untuk menghidupkan anak dan istrinya biar bisa buat rumah sendiri intinya. Perasaannya sedih banget. Kenapa bisa kayak gitu? Orang Korea, orang Indonesia kan kesini cari kerja jauh dari keluarga, pengen menafkahi keluarga. Tapi kenapa begitu sampai sini kok malah kayak gitu? Ya rasanya sedih banget. Kenapa orang Korea bisa kayak gitu?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에 왔던 청년은 시신이 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가장을 잃은 그의 가족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어렵게 그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다. 어머니는 지금도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다. 아들이 죽고 난 뒤 주마디의 아내와 딸은 이미 다른 곳으로 떠났고 가정은 풍비박산이 났다. 주마디가 bilang gini, bilang anak bapak Jumadi sudah meninggal gitu aja. Meninggal itu alasannya? Alasannya enggak tahu, alasannya saya kurang jelas soalnya bilangnya itu saya dibilangin. Terus itu terus saya langsung pingsan gitu ya. Enggak sadar. Soalnya anak satu-satunya laki, Pak. Jinsiri kaukhalsuruk 차라리 눈을 감고 싶을 때가 있다. 아빠 죽어 되지 망걸기냐 아다 celakaan begitu. 네, gitu. 그렇죠. Kabarnya gitu. Enggak, papa omong sendiri saja. 네. Jelasnya ya kecelakaan bilangnya tetenya gitu. Jadi celakaannya celakaan apa enggak tahu. Enggak tahu. Itu sakunjinya bu. 아버지는 더 이상 아들의 죽음에 대해 알고 싶어 하지 않았다. Pikiran saya itu dulu, yang penting anak saya sampai ke rumah gitu aja. Gitu, terus ada, pokoknya saya itu syukurlah sama. 인도네시아의 많은 젊은이들은 여전히 한국 선원으로 일하러 가길 바란다. 하지만 단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아버지에게 한국 어선은 고통의 또 다른 이름이다. 사건을 취재하는 동안 만난 한국인 선원 대부분은 죽은 사람이 운이 없었다. 바다에서 조업하다 보면 일어날 수 있는 우발적 사고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죽음에 주목하는 이유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종차별,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 있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유난히 외국인 선원들에게 가해지는 일상적이고 상습적인 폭행이 묵인되는 곳. 2014년 현재 한국 어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선상폭력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언젠가부터 항구 도시 근처에서 동남아시아 선원들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선박에 고용된 외국인 선원은 약 2만여 명.
한국 배를 타는 선원 10명 가운데 3명이 외국인 선원인 셈입니다. 우리나라 분은 몇 분이세요? 8명. 아,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5시.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아. 팬일을 기피하는 한국 젊은이들 대신 외국인 선원들이 한국 어업의 명맥을 잇고 있는 것이다. 한국 사람을 이렇게 쓰질 못하니까. 한국 분들이 왜 많이 없어요? 난 이제 안 하려고 힘들어. 한국에 왜 오셨어요? 전 멀었어요. 인도네시아에서보다 한국에서 일하는 게 돈 벌기 더 쉬워요? 예. 네. 한 얼마나 더 쉬워요? 500만 루피요. 1000만 루피요. 연근의 어선의 경우 외국인 선원의 수가 가파르게 증가. 현재 약 7천여 명에 이른다. 각국의 해외 송출 업체에서 한국으로 보낼 선원을 모집하면 국내의 관리 업체는 선주와의 계약과 사후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 전반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협이 담당한다. 중국, 베트남,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오는 외국인 선원들. 그들은 한국 어선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들 역시 고립된 배 위에서 벌어지는 선상 폭행을 경험하진 않았을까? 외국인 선원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제주도 서귀포항 인근에 사는 베트남 선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짧게는 한두 달, 길게는 2년이 넘는 이들까지 선원 경력은 모두 달랐다. 욕설이나 폭언을 들은 적 있으신 분 손 한 번 들어 여기가 아닙니까? 어디 봐? 다 하네요, 다. 어떤 말을 들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 맞은 적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달라고 했어. 선원 대부분이 폭행을 당했다고 했다. 그들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한국 어선에서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폭행. 그간 털어놓을 수 없었던 비밀이 카메라 앞에서 본물 터지듯 쏟아졌다. 충청남도 태안군. 한국에 온 지 2년째에 접어든 황반투아는 베트남에서 왔다. 기 과장님. 태안에 있는 이 배로 옮겨오기 전 그는 여수에서 조기잡이 배를 탔다. 그 배에서 보낸 10개월은 악몽 같은 시간이었다.
좋아. 폭행은 사소한 데서 시작됐다. 때리지 말라고 하소연도 했다. 하지만 폭행은 더욱 심해졌다. 선장과 기관장 등 한국 선원 4명이 돌아가며 황반투한을 폭행했고 모욕적인 말도 서슴지 않았다고 했다. 폭행을 당했다고 해서 누구나 배를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 다른 베트남 선원인 웬반 기엠은 벌써 한 달 반 동안 배를 타지 못했다. 8개월 동안 근무했던 한국 배에서 지속적인 폭행을 당한 뒤 선주에게 배를 옮겨달라고 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 많이 많이 나. 밥 먹고. 말은. 세 번 때렸어요? 예. 네. 누가요? 기관장. 전장님. 선장님이 왜 때렸어요? 왜 em vừa mới sang làm thì anh em nghỉ ăn cơm tất cả. Thì vừa ăn cơm xong thì lúc đó thì nói em là đừng dây, thì em là chạy ra đừng dây mặc bạt thì em đừng tìm mới lo quay cơm đừng ăn bưng bưng lên bát thì đặt cơm chạy lại. Ông lại quay chứ hắn cứ nhủ nhanh lên thì em sau là quay lại là hắn đấm thôi. Có chứ. 물에 젖은 장갑을 바꾸고 싶다고 했더니 기관장이 웬반 기엠의 목을 졸랐다. 저 사람이 quen được việc càng quen càng đập đập người Việt Nam mình là toàn là dùng bằng gậy. Người Hàn là bình thường nhưng người Việt Nam mình là toàn dơ gậy chỉ này vác như anh như rằng tức anh là cái mông cầm một gậy chỉ đầu đi. Còn cả tôi đang ngồi nước hắn đang bắt người Việt Nam bơi ra để bắt này mà vớt mà hắn bắt nó còn quay lại nó còn vác gậy đập nữa thế. 욕설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선원들에게 외국인 선원들에게 질문하면 웃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폭행 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어느 정도 맞아야 맞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냐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일상적인 것 같아요. 선상 폭행이 만연한 이유는 무엇일까? 자칫 위험할 수 있는 어업의 특성상 어느 정도의 폭행과 폭언은 불가피하다고 한국 선원들은 입을 모은다. 하지만 외국인 선원들은 선상 폭행이 생사를 다투거나 위급한 순간에 벌어지는 건 아니라고 증언했다. thì không biết cả bàn trang không biết đi nói gì về tình trường á là nói là em lấy cặn mà đá xong xong cơm mà xong cơm lúc đó mà nằm trên cao nồi điện á nằm trên cao mà em lược lên xong có thì em lấy lại thôi mà lên nói về tình trường á là em lấy cặn đá cái nồi cơm điện như xuống lên là xuống em đang nằm ngủ là tình trường xuống nhà em mà đánh
어업에 종사하는 한국인들 중 외국인 선원들이 일부러 구타를 유발한다고 주장한 사람도 있었다. 작업하다가는 부딪혀서 다칠 수 있잖아요. 그런 애 와서 때렸다고 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맞기 위해서 영향을 직접 끝나야 되는데 일부러 맞죠 일부러 이게 계약을 타개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딱 하나가 한대 맞아야 돼. 그러면 이제 누가 저 불러도 대답하고 일을 이거 시켜도 자기가 뭐 이거나 좀 해버려 이게 사람을 이제 화를 돋구는 거죠. 그러면 야 이거 하냐 하면서 타자 타기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웬반 기회면 배를 옮겨 다시 일할 수 있기만을 바란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그의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을 선주가 갖고 있다는 것이다. 거제 걸루가루롱이 거제. 아예 입국하실 때부터 안 갖고 있으셨어요? 공주금 엉뚱 깜깐해, 허 깜깐. 달라고 해보셨어요, 혹시 선주한테? 너 너는 엉뚱 너 những người này người khác đòi liều thì chỉ liều cái này cái khác đòi mà cùng chỉ vậy thôi. Ông nói là mất rồi, ông cầm rồi. 웬반 기엠의 관리 업체를 찾아갔다. 외국인 선원에게 생기는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 주는 것이 국내 관리 업체의 역할. 하지만 다른 회사로 바꿔 주실 수 없는 거예요? 근무증은 이제 맞죠? 근무증은 가능하죠. 가능한데요. 여권이 없으면 안 돼요. 여권이 있어야 돼요. 여권 외국인 등록증. 그걸 받아야 되는데. 가지고 오면은 그냥 일단 가능하신 거죠? 가능하죠. 바로 어때? 우리가 다른 사람 선원을 보내주면 되는데 그 다른 사람은 보내고 싶지 않거든요. 수입 상황에서도 그런 선원 그런데 보내지 마라 그러는 거죠. 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선주가 상습적으로 아니 한 건이 아니에요. 선주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는 꼼짝없이 불법 체류자가 될지도 모른다. 지난 8개월 동안 살아온 한국이라는 나라는 늘 그의 목소리를 외면했다. 외국인 선원과 선주 그리고 관리업체를 관리감독하는 수협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 걸까? 이런 폭행, 폭언, 임금체불 같은 부분들이 발생이 됐을 때 어떤 실질적인 어떤 법집행력이라든가 행정제재력이 저희들한테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게 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고충상담 처리방 같은 걸 둬가지고 그거를 접수하고 해결하려고 하고 또 그런 기능들을 앞으로 더 확대를 해나가야 되겠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폭행을 당했을 때 대부분의 외국인 선원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그냥 참는 것이다. 또 em có một người bạn trước đây cũng bị đập chảy máu chắc là đã lên nhờ chị giúp đó là anh Sơn người ở cùng mình mới đấy thôi. Em nhà em khổ lắm nhưng mà từ bây giờ hở đấy là dọa cho về nước thì thật một số người lớn ấy nha thì nhiều như thế thì im đấy thôi mà cho về nước thì cũng nên là cứ im mà làm gì cũng tuổi thân về thì qua đây thì làm thế mà kiểu nó không được tổ người ấy thì qua đây người ta cũng chửi bạn thì mình chưa ra vì chất lượng thôi thì qua đây mình đi làm thuê nuôi gia đình rồi thì người ta chửi về thì mình chất lượng về thì mình sẽ chuyện bình thường. Ngày nào cũng có hết. 고향에 두고 온 아내와 자식을 위해 그들은 참을 수밖에 없다. Thì trước khi sang đây là được mình suy nghĩ là mình ở nhà đó thì phải vất vả cả gia đình. Còn sang đây đó thì vất vả mình thôi. Gia đình nó là đều vất vả đi chứ gì. Ở đây mình hy sinh mình thì gia đình nó đều vất vả, con mình sẽ sau này có tương lai chứ gì. 고립된 바다 위. 외국인 선원들은 지금도 폭행의 위험에 노출된 채 위태로운 고기잡이에 나서고 있다. 선상 노동 굉장히 위험하다. 그럼 한국의 배만 위험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비슷한 작업을 하는 다른 국적의 배들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일 텐데 그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나라 국적선을 타고 온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한국에서만, 한국 배에서만 폭언과 폭행이 그렇게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관행인 것 같은데 네, 그런 점에서는 가업에 종사하는 모두가 좀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네요. 지난 10월 6일,
유엔 특별보고관의 기자회견이 서울에서 열렸다. 한국에 사는 이주 노동자들이 인종차별을 당하고 있으며 그중 외국인 선원들이 겪는 폭행과 차별이 심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They have problems of verbal and physical abuse in the ship. And this usually either from the owner or the captain of the ship, but also from their fellow Korean workers. These forms of abuse is often accompanied by racist or xenophobic statements. 우리나라 외국인 선원 문제에 대해 세계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일명 오양 75호 사건 때문이다. 2011년 6월 뉴질랜드 해상, 당시 한국의 원양 어선에 타고 있던 외국인 선원 32명이 집단으로 탈출했다. We are very serious because this issue, I mean, concerns our international reputation as well as our good friendly relations with your country. 신체적인 학대와 성추행 등 최악의 인권 침해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한 우리나라 정부는 4개 부서로 이루어진 합동조사단을 꾸렸다. 대외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듯 보였다. 피해자들은 모두 인도네시아 선원이었다. 3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여전히 배 위에서의 기억이 생생하다. Kan waktu itu kapalnya kan keras, banyak pukulan loh. Panjang tuh yang banyak pukul. Bapak juga kena dipukulan? Kena pukulan semua. Semua? Iya. Kita bisa hitung Bapak udah kena dipukulan kira-kira berapa kali? Tidak bisa dihitung Pak. Hampir tiap hari Pak, hampir tiap hari. Omongan kasar, ya pukulan, tendangan itu hampir tiap hari kami rasakan Pak. Sistem kerjanya Pak, kami 24 jam. Tidak dikasih waktu untuk istirahat. Iya. Duanya. Setiap hari kami harus terima pukulan, tendangan, iya, Pak. Serius. Itu. 오양 75호 사건을 조사했던 오클랜드 대학 보고서에서는 보고도 믿기 힘든 증언들이 기록돼 있다. 선원들은 음식과 물이 없는 상태로 몇 시간 동안 갑판 위에 서 있는 벌을 받아야 했다.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점심을 먹는 동안 그의 성기를 꺼내 선원들이 만지게 할 뿐 아니라 엉덩이를 드러냈다. 문제는 이런 인권 침해가 유독 한국 배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뉴질랜드 해역에서 조업을 하고 있는 배들이 되게 많은데 유독 한국 배에서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렇죠. 예, 그 문제가 일어났다 하면 이제 한국 배니까 그 네. 한국인 선원들이 어떻게 이 외국인 선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인격적인 대우를 하는지 그런 점에도 되게 많이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미국에서도 이제 아시다시피 그 인신매매 보고서에 매해 발간되는 거에 이 문제가 지금 몇 년째 계속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Bedanya kalau orang Korea kan bilangnya kesek ya, enggak namanya gitu loh, namanya anjing semua, kesek ya, si Paloma, Ilua, ya gitu loh. Enggak dipanggil nama, kalau orang Eropa kan panggil namanya, kalau orang Korea enggak, kebanyakan panggilnya kayak gitu loh, sek ya, gitu loh, enggak panggil nama. Kalau di sana ya kayak gimana lah, kayak orang hewan aja, tapi kan masih bekerja sana kan enak gitu loh. Jadi kata Korea enggak mau? Ya enggak, kemarin ke kapal Rusia sama Spanyol, Eropa terus sekarang. Cuma Europe cukur kan. Mereka enggak pukul-pukul. Enggak pukul-pukul enak. 8 jam kerja, 8 jam tidur. Kalau Eropa, enaknya kayak gitu. 끔찍한 일을 당했던 오양 75호 피해자들. 지옥 같은 배에서 내려 일상으로 돌아온 지금도 여전히 그날의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당시 가해자로 지목됐던 한국 선원들은 어떻게 됐을까? 사실은 저희가 뭐 폭행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사문서 위조 또 여러 건으로 사실은 이제 해양 경찰청에 이제 고소 고발을 했었는데 끝까지 사실 유죄 판결하고 집행유예 받은 게 그 사문서 위조에 대해서만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사실은. 나머지 건 나머지는 다 그냥 뭐 폭행 같은 경우에도 다 그냥 불기소 처리되고 결과적으로 이 32명이 탈출한 요 사건이 있고 나서 어떤 처벌을 받은 한국인은 없다고 보면 그쵸, 되겠네요. 없어요. 네. 결국 오양 75호 사건에는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것.
선원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네, 들어가는 hukum, Pak. Enggak ada keadilan, Pak, kalau gitu, Pak. Ya enggak adil lah. Orang benar-benar mereka udah bersalah masa enggak diadili. 2010년 8월 침몰, 사망자 6명의 인명피해를 낸 오양 70호 역시 인권침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사망한 인도네시아 선원들은 대부분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한국의 배에 올랐다, 변을 당했다. 침몰 사고로 자식을 잃은 어머니는 지금도 불현듯 아들 꿈을 꾼다. 20살을 갓 넘긴 나이에 떠난 뒤 아들은 영영 돌아오지 못했다. 사야 이분야 히루 nama anak saya Hiru Yuniarto. Ya sama teman-temannya baik, banyak temannya. Di kapan mau tuh di rumah? Ya, gimana ya? Sedih oh. Anaknya enggak ada. Itu ya kancane napa ya nen kabar.자식을 잃어도 하소연할 방법조차 없는 그들은 이제 모든 걸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인다. 윗드리아는 남편을 잃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한국 배를 탔던 남편은 그녀만 홀로 남겨두고 떠났다. 제가 waktu sama almarhum Tarmidi kan baru merit kan. Merit sama dia baru 2 bulan. 2 bulan merit sama dia. Lepas itu dia minta berangkat sama kakaknya. Berangkat ke kapal Korea. Ya udah berangkat. Habis itu pas 1 tahun. Rindu sekali. Apa sebenarnya memang jasadnya nggak ketemu ya sampai itu. Nggak, berarti jasadnya dia udah nggak balik ke sini lagi, udah. Aku memang merindukannya, setiap kali juga namanya baru merit kan, lepas 2 bulan terus ditinggal kan. 그들에게 한국은 한때 꿈의 나라였다. 이제 가족을 잃은 이들에게 한국은 과연 어떤 나라일까? 물론 모든 한국 어선에서 선상폭력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선원의 절반가량이 선상폭행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선상폭력을 당했던 외국인 선원들이 공통적으로 바라는 것은 한 가지, 우리를 고기 잡는 도구가 아닌 사람으로 봐달라라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 어업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외국인 선원, 폭행과 차별의 이중고를 당하는 그들의 인권 침해, 대책은 과연 있을까요? 다음 이 시간에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